중국이 충북의 국제행사에 잇따라 불참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 때문인데 일부 행사는 아예 취소가 돼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지 코리아에 맞춰 다음 달 3일 청주에서 창립되는 세계인쇄박물관 협의회. 40개 나라 70여 명의 인쇄박물관 관계자들이 창립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인쇄박물관 측에서 갑자기 불참을 통보해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일정상의 촉박함을 들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사드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40일 앞으로 다가온 우성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도 중국의 불참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중국 화장품 관련 담당 공무원과 기업인 등 5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수출 기업들의 관심을 모았던 한중 화장품 산업 국제 공동 포럼은 끝내 취소됐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비자 발급 문제로 일정을 맞추기 힘들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행사로도 멋지게 치를 수 있던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40일밖에 없으니까 국내 행사로 전환해서 치를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분들은 좀 아쉬움 많이 남죠.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발 후폭풍에 줄줄이 예정된 도내 국제 행사들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